네. 지은 누나. 응. 혼자 있어요? 아, 화장하고 있어요? 응, 다 했어, 근데 나. 아, 윤수 씨 침대 아이고. 속에 있어. 아이고, 아유. 들었다. 언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니, 내가 좀 나왔을 때 몰래 말을 하지, 그거를 똑똑똑 해가지고 나를 부르면 너무 티나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거 진짜 귀신같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수리 눈치가 너무 보였죠. 그거를 좀 내가 안 보이게 좀 잘해야지.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전 효기 오빠 목소리를. 효기 오빠가 지윤 누나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속닥속닥 지윤 언니를 불러낸 게 가지 않을까 추측이에요. 누구세요? 할 말 있어? 뭐 얘기 좀 하자고. 말하기 싫어. 말하기 싫어도 별로 시간 안 남았어, 이제. 우리 이렇게 싸우다 갈 거야? 너도 그러면 기분 안 좋고 나도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얘기해, 오빠. 해봐. 너는 이유 모르는데 그렇게 내가 화내서 내가 미안해, 많이. 아니, 나는 너무 많이 지쳤어, 일단. 너무 많이 지치고 얘기를 해서 뭔가 풀리면 괜찮은데 뭔가 풀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만 얘기하고 싶단 거야? 나는 오빠가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 한 게 진짜 기분이 나빠. 그리고 태연 오빠한테 들은 말 가지고 와서 나한테 그렇게 행동한 건 태어나서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야. 난 누군가 나한테 너 효기 도움이 갔다고 하면 말한 당사자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지 오빠한테 화내지 않아. 답답했었나 봐, 내가. 솔직히 자꾸 태연 오빠 좋아하냐고 막 그때 복도에서도 내가 태연 오빠랑 얘기하려고 하니까. 태연이 형 그때 데이트하고 싶다고 한 거는 근데 너 마음이 없어. 그 태연이 형한테 가는 거면서 아 그래 근데 그 마음을 내한테 속이진 말았으면 좋겠어. 아니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러 왔으면은 거기에 너가 얘기를 나한테 하면 안 미안한 돼? 건 없어? 나도 일방적으로 미안하다는 말 하려고 온 건 아니고 500일을 봤을 때는 너도 나한테 잘못한 행동들 수없이 많아. 수없이 많고 그리고 나는 이해했고 사귀어 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오빠 있잖아. 이걸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자꾸 500일 동안 누가 잘못하고 그래 오빠는 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싶겠지. 근데 다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의 빈도가 나는 다르단 거야. 아니야. 나는 내가 화낸 거 인정해. 화내고 그렇게 나는, 행동한 거 아니야, 인정해. 나는 내가 진짜... 나는 이렇게 할 거면 아니라고 할 거면 인정을 못해. 지금도 인정을 못해. 너가 한 거는 다 맞고 내가 한 건 다 틀려. 아니, 내가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랑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나도 인정할 거 내가 인정하고 사과하잖아. 원인 제공 너가 안 했어? 안 한 건 말이 안 돼. 안 했으면 내가 화가 안 났거든. 원인 제공을 했냐고. 그러니까 물건 막 쓰고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다 많아. 네가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해서 네가 나한테 행동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 합리화 시킨 게 아니라 너는 하면 되고 오빠, 나는 하면 가. 안 돼? 그냥 가. 그러니까 얘기하지 아, 말자고. 그냥 가. 나가. 아니 왜 본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자고 해놓고 진짜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니 뭐하는 거야. 아 진짜 답답해. 아 진짜 싫어. 아 짜증나. 진짜 아니 인정할 게 뭐가 있냐고 진짜 내가. 아 진짜. 아이고 또 대화가 또 이렇게 안 된다. 아이고. 아니 효기 씨랑 윤수 씨는 이제 방 바꾸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제 제대로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 둘은. 더 안 좋아졌죠. 어 너무
효기 씨가 조금은 더 윤수 씨의 감정과 이런 걸 들어줄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수 씨는 이제 당장의 일도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예전 일까지 이제 끄집어서 효기 씨가 얘기를 하니까 좀 맞아. 감정이 더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효기 씨 입장에서도 너무 답답한가 봐. 왜냐면 3일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조급해서 대화를 시도하긴 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았네요. 지유 언니? 응. 언니. 어? 재밌었어? 응. 휴. 아 너무 떨려. 나 일해본 적이 처음인데 어떡해. 해본다. 어? 윤수 씨 왜 지금 외출 준비한다. 데이트 신청 준비하는 것 같은데. 왜 누구한테 해? 근데? 태연 오빠 한 명이랑 야무지게 데이트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태연 오빠 들어오면은 잽싸게 낚아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효기 오빠가 막 그런 거 눈치 주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모르게 할 거예요. 왜요? 누구 있어? 왜 왔어? 오빠 지금 힘들어?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 괜찮아. 아니야 뭐 죽을래. 고맙네. 우와! 저기서 들었어. 안돼! 안돼 문 잠가 문 잠가. 태연이야. 어 왔어요? 어. 언제 왔어요? 지금. 방금 왔어요? 왜? 그냥 뭐하네. 왜? 뭘까 했네. 저 이거 하나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뭐가 되었어요? 아, 말하면 안 되지. 아, 비밀이야. 가져가. 선물이야. 아니야, 형 거네.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 없어. 저녁 뭐 먹었어요? 아니, 진짜 이거 없어. 아,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뭐 먹을 거야? 야 실패했어. 어떻게 용기 처음이다, 냈는데 처음. 용기 냈어. 귀여워. 너는 오늘 집에 있어? 아 저는 모르겠어요. 너 나가네. 나가네. 아예 아 어떡해. 겨우 짜증나 진짜. 아 아, 떨려. 발동동. 가나요? 이 테스트. 빨리 가야지. 몇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나가야지. 아, 잘 안 나와. 안 나와. 합의점 맞추려고 오는데. 입 심심하면 데이트한테 먹어. 고마워요. 이따 반납할게요. 방금 여기 윤슬이 막으러 온 거 맞지? 맞지? 윤슬이 너 나가려 보네. 응? 너랑 둘이 나가려고 하나 보네. 누구? 윤슬이가 왜 여기 왔겠어? 이걸 또 이제 형이가 채고 왔고. 지금이야, 지금! 다시 3차 시도. 그렇지, 가! 그냥 뛰어, 그냥! 아, 진짜 오늘 왜? 얘기하기가 힘들다. 나 왜 또 왜? 아, 진짜. 왜, 네. 아, 오빠. 뭔데, 뭔 얘기야? 아, 데이트 나가자고. 아, 진짜. 어! 야! 어, 아, 어떡해! 아, 그냥 지르네, 이제 그냥. 빨리 나가. 야, 효기 오빠 들어와서 나 말 못하잖아. 몇 시인지 알려줘. 6시 반?
그래요. 좀 그렇고 이거 말하려고 아까 왔던 거였고 좀 이따 보자. 6시 반이라고? 어 말하지 마. 아 말 안 돼. 어. 말을 왜 그래. 오빠 너요? 아 나도 가긴 하지만 윤슬이 나가잖아요. 그치 너무 티가 나지. 윤슬이가 신청한 거. 근데 궁금한 게 윤슬이가 왜 신청을 했는지 궁금하긴 해. 물어봐봐.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하니까 더 궁금해. 저 사람 마음에서 모르는 것 같아. 나도 조연이랑 그랬잖아. 응? 조연이랑 세 번이나 나갔어. 나는 윤슬이가 나랑 데이트할 때 화장 안 하거든. 아 근데 아까 화장을 하니까 그 모습이 조금 그랬어? 아니 조금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기분이 이상해. 아 그치. 아, 나랑 있을 때도 저렇게 열심히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 생각보다 너도 질투를 하는구나. 아, 질투 많지. 누가 뭔가 티를 안 내서 몰랐어. 윤슬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누나가 알려줄 수 있어? 아 내가 좀 두 가지 고칠 점이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윤슬이 얘기 안 하는 거 그냥 화 안 내는 거 이런 두 가지는 특히 느꼈고 근데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는 게 일단 사실 나도 윤슬이랑 며칠밖에 안 있었고 완벽하게 너네 사이나 그걸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내 생각에 너네 둘 다 서로 원하는 게 비슷한 거 같아. 그러니까 너도 약간 윤슬이가 너를 좀 존중해 주길 바라잖아. 그러니까 윤슬이도 똑같은 다른 거지. 부분으로 존중해. 그치 그치. 맞네. 너네는 그 너네 서로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너네 좀 들어주는 게 부족해. 그게 맞는 거 같아. 오케이. 야 근데 난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난 할래? 그래. 야, 나 한꺼번에 했네, 아주. 응? 코트 입고 아주. 잘 어울려. 뭐? 잘 어울려. 뭐가? 뭐가 잘 어울려? 아니. 아, 진짜 뭐냐? 왜 그러는 거야. 오빠랑 데이트하기 전에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 첫 날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 엄청 많이 들어. 그때는 진짜 처음 봤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친해졌으니까 다르지. 내가 데이트 신청했을 때 어이없었지. 뭐라도 생각해. 어이없을 건 뭐야. 내가 하기 싫다 했잖아 저번에 오빠. 괜찮아. 그래. 아니 근데 갑자기 그거 생각나. 아, 산책 가자는 줄 알고 나갔는데 애프터 데이트 어쩌고 미안해 어쩌고 신경 쓰지 마 어쩌고 이렇게 한 게 너무 웃겨. 웃기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안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났고 시간이 당연하지. 그거 완전 초반일에 있었던 건데. 너는 뭐 하고 싶은데 남은 시간? 하고 싶은 거?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거 아니야? 요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 아니 뭔가 디데이 3인데 뒤늦게 썸 같아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나는 나중에 아니라 드라이브 하고 싶은데 술 먹었으니까. 아 맞다 오빠 운전을 못하지. 맞네. 아쉽다. 너 이제 며칠 남은 줄 알아? 평소에 남았을 거야 아마. 와, 시간 진짜 빠르다. 빠르다 금방 간다. 어때? 3일 남았는데? 좀 변화가 있었어? 어, 많이 있었지. 진짜? 응. 다른 이성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원래. 원래 없었지. 들을 틈이 없었어, 나는. 근데 지금은 어떤데? 너무 부담스러워. 왜? 내가 오빠랑 조금만 얘기를 하고 있어도 효규 오빠가 와가지고 너 태연이 좋아하지 뭐 이런 거 하니까. 태연이 좋아하지? 응. 나는 좋아하지 마. 아니야.
편집국 하지 마. 술이 확 깨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따라다. 아,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너는? 휴기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행동을 열심히 노력을 할 거야? 아니면은 너가 알아보고 싶은 사람을 더 알아보려고 노력할 거야? 아니면 너의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할 거야? 세 개 다 해야겠는데? 세 개 다? 이야. 머리가 터져버리겠는데, 3일 동안? 세 개 다 해봐야겠는데? 뭔가 하나를 딱 정하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 와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일단 내 마음 추스리는 게 첫 번째고 내가 중요해가지고 다른 사람 알아보는 게 두 번째고 효배 오빠랑 얘기하는 게 세 번째지. 오빠는 우선순위 뭔데? 나는 일단 내가 먼저야. 나를 먼저 좀 추스리고 행복은 난 해볼 만큼 다 했다 생각해. 더 이상 노력은 안 할 거야, 여기서. 오빠는 마지막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내 선택? 내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난 안 고른다 했어. 맞아. 근데 삶이라는 게 불과 3-4일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줄인데 좋아졌잖아. 근데 좀 내가 또 두려운 거는 또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마음을 반대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지? 당연하지. 나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 너는?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 마음으로 오늘까지는 나는 선택 안 하지, 효기 오빠를. 지금 시점에 마음을 알 수 없는 딱 두 분이서 데이트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선택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마음을 내가 다 잡은 것 같아도 계속 흔들리게 되고 막 갈팡질팡하게 되고 이게 맞나. 그만큼 고민이 되니까 시간을 좀 데이트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면서 더 잘 썼으면 좋겠어요. 더 자신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더 서지 않을까요? 맞아. 영희 형. 뭐야? 왔어요. 빨리 왔네? 윤슬이 나갔어요? 응. 기다렸나? 네? 형 잘 다녀왔어요? 그치. 추웠죠? 형 괜찮았어. 아 그래요? 주무세요, 다들. 저는 먼저 잘게요. 네. 잘 자. 네, 주무세요. 자꾸 궁금한 거 보다. 궁금하겠지, 뭐.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기가 싫었어요. 또 싸울까봐, 또 말이 안 통할까봐 서로 가기가 싫었는데 2-3일 남았잖아요 아직. 일단은 해봐야죠. 그래도 노력하러 왔으니까. 지금 말 어떻게 답을 하지?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엄청 고민했어. 이제 오빠랑 한 공간에서 얘기를 잘하면 괜찮은데 항상 하면은 얘기가 중간에 잘 안 됐었으니까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예스를 했어요.
내가 누구 도움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자존심도 좀 상하고 기분도 많이 상했어. 그거는 일단 내 마음을 돌리고 나서부터 그렇게 얘기해. 오빠는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야. 지난 500일의 감정이 쌓였으면 나랑 헤어졌어야지. 지금 되게 됐다. 그만하자. 헤어졌다고? 응. 조금 전 마지막 체인지 데이트 파트너 선택이 끝났습니다. 지금 결과를 공개합니다.